애들이 수업하는 스타일이 있어요. 그래서 제 스타일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애들은 그림 그리고, 아, 선생님들 그 지금 초등에서도 교과 가르치는 선생님 꼭 들어보세요. 이게 우리 교사는 모든 반이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시간에 수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. 근데 그거 절대 안 해요.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. 애들이 개별화 수업이라든 아이들마다 수업이 달라야 되는데 학급마다 같아야 된다? 그거 아니에요. 그거 그리고 내반 애들이 이 에너지가 넘치잖아요. 그러면 에너지 넘치는 애들에 맞는 뭐 노래 부르기 뭐 가령 노가바 있잖아요. 노가바 이런 거로 수업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선생님들께서는 무기력, 요즘 애들이 무기력해서 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. 자기 스타일 아니면 애들이 안 해버려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의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해주는 게 현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